믿기 독교 신앙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쟁이냐 아니냐가 이렇게 판가름 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안 다녔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분이 있다 없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 좀 안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날 위에 처참하게 죽으신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바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십자가를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런 성도는 세상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됩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런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도 협박도 어떤 고통도 우리를 그 신앙에서 떨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황금께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로 인식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자국 난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첫째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그토록 비참하게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러면 그 주님은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은 죽어야만 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정답부터 말한다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피얼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는이라 말했습니다. 피얼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대요. 여기서 피얼림이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는 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데 그럼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를 한마디로 정의해보라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라고 물으면 십자가를 한마디로 죄사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죄용서라고 할수 있어요 죄용서 십자가는 죄용서예요 십자가는 귀신이, 쪼, 귀신이나 쫓아내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거리면서 뭐 귀신이나 쫓아내는 게 십자가인 줄 아는데 십자가의 목적은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 잘못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죄가 뭐길래?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하시면서,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왜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지 않고 그토록 끔찍하고 처참하게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면서 해결해야만 되었나 하는 거예요. 죄가 뭐길래? 그러면 죄가 그토록 능력이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천지창조를 하실 때는 말씀 한마디로 해와 달을 만드시고, 말씀 한마디로 온갖 우주의 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죄 문제는 그 말씀으로 해결할 수 없었단 말이냐? 제가 그토록 강한 것이냐? 예수님의 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정도로 제가 능력이 있었단 말인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크단 말인가? 죄가 그런 것인가? 인간에게 있어서 죄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도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이죄 문제의 해결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방법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방법이 뭐예요? 선행. 도덕과 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죄가 없어지는 줄 생각합니다. 내가 선을 해가면 죄가 없어지는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죄가 선행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수양을 하면. 수양을 하면, 돌을 닦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눈을 찔러 장님이 되게 해서 보지 않으면 죄안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입을 꾸맵니다말안 하면 죄안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지 않으면 죄안 짓는 것입니까? 말안 하면 죄안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말이, 죄가 눈으로 짓고 입으로 짓는 것입니까? 죄는 마음으로 짓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죄가 죄가 무엇이기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죄가 무엇이기에 예수가 죽어야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십자가가 소중한 줄 압니다. 안 그러면 십자가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내가 암이 걸렸어요. 의사가 말해요. 한 달밖에 못 산대요. 근데 길이 있대요. 나에게 매일 와서 치료받고 수술하면 낫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오면 당신은 죽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 내... 병이 얼마나 끔찍하고 치료 안 받으면 죽는데 치료받는 길이 그 의사를 만나는 길이라면 나는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도 다 취소하고 의사 만나러 갑니다. 아이 오늘은 바빠서 안 되겠어요. 다음 그럴 말은 바보는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뭐 대통령, 대통령 할아버지 만나는 일이라도 다 집어치우고 의사 만나러 갑니다. 왜? 내가 안 그럼 죽잖아요. 내게 금은 보화 금덩어리가 있어도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삼성그룹 만든 창업주가 죽어가면서 한 말이 있잖아요. 의사에게 내 재산 반을 줄 테니까 내 수명을 6개월만 연장 시키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의사가 그랬어요. 그러고 싶지요. 삼성그룹의 재산 반을 받는데 그거 왜못 하겠어요.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왜못 하겠어요. 근데 아무도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6개월이 아니라 6시간도 연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잘못이라고 단순히 잘못한 게 죄인가? 아니면 법을 어긴 거라고 법에 저촉되는 거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법에 저촉된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들킨 것이 죄고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들키면 죄고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저놈 저놈이 카는데 자기가 자기 죄가 들키면 또 수... 그런 게 죄예요? 그런 건 죄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문제가 죄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죄가 문제라면 그 대가를 치르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그렇다면 감옥 좀 가면 되고 벌금 좀 내면 되고 창피도 좀 잠하면 되지 뭐. 그뭐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기까지 하느냐. 죄가 그런 것입니까? 죄가 감옥 간다고 해결돼요? 죄가 벌금 낸다고 돼? 요 죄가 무슨 뭐 교통 법규 위반한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적으로 죄는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죄를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 용서받을 수 없는 것, 이해될 수 없는 것, 용납될 수 없는 것,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이미 죄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사함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통벽구를 위반했어요. 그럼 벌금 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없어진다고. 그건 죄가 아니에요. 사람을 실수로 죽였어요. 내가 감옥에 10년, 15년 갔다 오면 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건, 그건 죄가 아니에요. 용서 받을 수 없는 게 죄예요. 어떤, 어떤 길로도 그것은 이해될 수 없는 게 죄예요. 어떤 것으로도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게 죄예요. 죄에 대한 성경의 의미가 그래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 관역에서 벗어난 것, 사악함, 부패한 것,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그런 것을 죄라 이렇게 규명을 해요.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죄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가 뭐냐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심하게는 뭐 남을 죽이고 이런 것이 죄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죄는 이거예요. 인간 자체가 죄예요. 인간 존재 자체가 죄예요. 인간은 태어나는 그 자체가 죄예요. 인간은 죄의 덩어리예요.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죄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죄고 호흡하는 그 모든 것이 죄예요. 왜? 우리는 태어나는 그 근본이 죄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사실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를 먹고 마시며 숨 쉬는 것 자체도 죄가 아닙니까? 죄지은 인간의 모습을 로마서 3장 10절로 1 5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이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죄지은 모습이 이렇다 인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고 마지막 판결문을 내리는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모든 사람 이건 어린아이고, 뭐고, 어떤 사람은 가태어난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도적질을 했겠습니까? 이런 아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지옥 간다고 말합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 그 아이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그 아이 자체가,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 숨을 쉰다면, 그 아이도 숨을 쉬잖아요. 그 아이도 생명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끔찍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다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되겠습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 제가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들을 영원히 지옥에 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안 됩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해야 안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고 말하고 겁을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옥을 만들어 겁을 주고 하나님 믿게 하는 그 수단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람을 지옥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없고 지옥은 단지 사람들을 겁줘서 착하게 하나님 믿고 살아서 천국 보내게 모든 사람. 그래서 이 칼빈주의 사상과 안 되는 모든 인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이, 그건 뭐제치도 되고 예수 안 믿어도 되고 뭐다 천국 간다면 과연 그렇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공의란 뭡니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공정한 거 아닙니까? 상줄 자에게 상 주고 벌줄 자에게 벌 주는 것이 공의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인 그거예요. 죄인은 벌 주시고 의인은 상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 뭐예요? 죄의 값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죄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로는 죄는 용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죄가 용서된다면 그건 벌써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인간을 본다면 인간은 더 이상 용서받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왜 공의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는 아담에게 도무지 용서의 조건과 가능성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돼요.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그거 외엔 답이 없어요. 공유의 하나님 앞에 도무지 인간의 죄가 용서될 수 없다면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어야죠. 뭐. 우린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 반대되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과 용서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뭐예요? 용서가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뭐예요? 어떤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한히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인간의 죄는 100%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과 용서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죄라 할지라도 100% 용서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도대체 이, 이 수학을 어떻게 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고, 인간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이러면 이게 문제고, 저러면 저기 문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죽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인간을 죽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간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십자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벌레였습니다.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그 사람을 벌레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키가 너무너무 작고요. 난쟁이 같이. 그런데 그 키에 비해서는 머리가 너무 크고, 눈은 또 완전히 날카롭게 쪽 째지고, 코는 너무너무 크고 매부리 코보다 더 크게 툭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과 친구들은 그를 벌레라고 불렀습니다. 자기가 봐도 너무 못생기고 너무 흉측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같은 벌레 같은 자기를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큰 사랑, 그 무한한 사랑, 그 한량 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 자기 같이 못생긴 사람은 분명히 지옥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벌레 같이 못생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는 통곡하고 회개하며 예수를 영접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고는 그는 사람들조차 인정하지 않은 벌레 같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사랑해서 사랑해서 기도하다가 찬송가를 짓게 돼요. 자기가 벌레잖아요. 자기 별명이 벌레잖아요. 자기가 벌레 같이 생겼잖아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못 들고 눈물 흘리러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몸 바칩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그 이야기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건 지옥 가야 될 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죄는 우리 스스로 사함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선행으로도 구제로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외부에서 죄 없는 분이 와서 내 죄를 담당하고 내 죄를 위하여 죽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내 죄가 사함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못질러창 찔려, 가시멸류관 쓰며 온갖 멸시천대를 받으며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 고난을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봐도 인간편에서 봐도 인간의 죄에 대한 해답은 십자가 뿐이었습니다. 완전하신 인간이면서 동지에 전혀 죄가 없는 분이 대속의 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황금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숨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